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두상성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상성형은 실리콘 보형물을 통한 이마성형 또는 본시멘트 주입을 통한 두상성형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두상성형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입을 통한 두상성형, 그러니까 뭐 뒤통수가 납작하다거나 또는 머리통이 짝짝이라거나 이런 문제로 두상성형을 받으신 분들이 그 모양이나 형태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3D핏 보형물을 통한 두상성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시멘트 주입을 통해서 성형을 받으신 분입니다. 고개를 약간 숙여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정수리 부분이 높아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정수리 부분만 높아지다 보니까 이쪽 파리에탈본이라고 하는 이쪽 옆 통수라고 흔히 말하는 이 머리 정수리 옆부분이 좀 꺼져 보여서 어떻게 보면 약간 첨두와 같은 이런 뾰족한 이마 머리 같은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거에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아래에서 본 모습을 보시면 뒤통수가 좀 나와 보이고 싶어서 납작한 모습에서 뒤통수 성형을 했는데 이쪽이 약간 짝짝으로 이쪽이 조금 꺼져 있고 이쪽이 좀 튀어나온 이런 모습이 좀 아쉬워서 수술을 다시 원하셨던 분입니다. 위쪽에서 보면 뒤통수 부분에 이렇게 주입된 본시멘트가 있는데요. 이분은 본시멘트 주입을 통해서 시행하는 두상성형을 두 번 시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받은 내용이 여기 본시멘트가 있고요. 두 번째 다시 재주입을 통해서 이렇게 삽입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본시멘트를 주입해서 경화시키는 방법은 경화 과정에서 텐션이 가해지면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정수리 위쪽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에 볼륨이 좀 없는 모습과 이쪽 부분이 꺼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조금 두 번에 걸쳐서 주입된 본시멘트가 조금 울퉁불퉁하게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뒤통수가 납작하다는 예로 이제 뒤통수의 본시멘트 주입을 통해서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뭐 주입량이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 이 분이 뒤통수 쪽에 이제 비대칭이 심하신 분이어서 이쪽 부분이 꺼져 있는 것을 좀 아쉬워했던 분이고 뒤통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이쪽 비대칭을 많이 교정하고 싶어 하셔서 제게 내원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이 유독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볼륨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닌 왼쪽 뒤쪽 후두부가 굉장히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고개를 조금 더 들어보면 본시멘트 주입이 됐으나 이쪽 부위에 많이 꺼져 있는 모습 또 약간 들뜬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머리 위쪽에서 보시면 뒤통수 쪽의 볼륨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지만 왼쪽 뒤쪽으로 이쪽이 볼륨이 많이 부족해서 약간 비대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뭐 주무실 때 자꾸 고개가 돌아간다는 어떤 불만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본시멘트 주입된 모습 뒷면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주입됐으나 이쪽은 안 돼서 아직 남아있는 비대칭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수술의 정확도를 높여주고 또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활용한 3D핏 보형물을 두상성형에 응용한 그런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분인데요. 이 정수리 부분만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볼륨을 많이 주길 원하셨고 하지만 이쪽엔 측두근이 있는 부분이어서 측두근을 넘어서는 보형물은 만들질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측두근이 요 부위까지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여기까지 만들어서는 완전히 대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측두근을 살짝 올려서 밑에까지 보형물을 만들었고요. 실제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볼륨이 많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볼륨이 만들어졌고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보면 이쪽 뒤쪽으로도 볼륨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두근이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 경우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 측두근을 넘어서는 보형물을 제작해야만 되는 경우 수술적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측면에서도 보시면 이쪽 부분 볼륨 없는 거 이렇게 메꿔진 모습 보이고요. 이쪽 부분 꺼져 있는 것도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울퉁불퉁하던 모습은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그래서 축두근이 대부분 이렇게 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두근이 분포하는 부분을 포함한 이런 보형물이 만들어져서 이만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형물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 나오는 모습 또한 만들어졌고요. 이쪽에 꺼져 있는 모습도 만들어졌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후두부 쪽에 볼륨 부족한 부분 좀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도 보시면 울퉁불퉁한 모습 없애고 이쪽 부위 볼륨 주고 축두근을 약간 넘어서는 이런 보형물이 만들어졌고 후두부 쪽에도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약간 꺼져 있던 양측 후두부, 특히 우측면 후두부가 볼륨이 많이 만들어져서 대칭을 만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개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러한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형물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만 볼륨이 있었던 것을 이쪽 측두부에도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져서 대칭을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아무리 제가 뭐 보형물을 만든다 해도 후두부 쪽에 이쪽 부위에는 또 목에 연결되는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보형물이 후두부의 요 정도 범위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정수리 부분에서 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비대칭이었던 두상 부분이 볼륨이 만들어지고 이쪽도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의 모습인데요. 이쪽이 코가 있는 부위고 이쪽이 이제 정수리 부분, 이쪽이 오른쪽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이렇게 볼륨을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던 보형물을 조금 더 다듬고 새로운 보형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대칭을 만들고 최대한 대칭이 맞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앞선 말씀드린 대로 측두근을 이렇게 박리를 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양측을 이렇게 실로 묶어줘서 축두근이 펼쳐지게 뭉치어서 여기가 볼록해지는 것을 막고자 이런 식으로 실로 브릿지 타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양쪽 축두근이 이렇게 실로 연결돼서 펼쳐져서 고정이 되게끔 수술 쪽 조작을 하였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환자분에게 수술 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실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DP 보형물은 미리 만들어진 보형물을 두 부의 머리 쪽에 삽입을 하기 때문에 절개창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근데 또 보형물이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경우 피부가 땡겨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탈모가 발생을 하게 되죠.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때 제가 너무 욕심부리면, 너무 크게 볼륨이 들어가면 탈모에 대해서 위험성을 굉장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심할지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수술 한 달 정도 경과됐을 때 절개창 부위 옆으로 탈모가 진행된 모습이고요. 물론 이게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수술 한 두 달, 세 달 정도 경과했을 때 이 부위에서 이렇게 머리털이 조금씩 더 나와서 물론 이 탈모 부위가 줄어들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처에 비해서는 이 탈모가 볼륨이 클수록 또는 이 보형물의 크기가 커지고 두꺼워질수록 탈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얼마까진 괜찮고 얼마까진 위험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보형물 삽입을 해보고 두피를 닫아보았을 때 편안하게 다치지 않고 약간 땡기면서 피부가 모자란 듯 땡기면서 다치게 되면 피부는 다칠지언정 이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탈모가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머리가 한번 싹 빠지고 다시 나는데 최소 2, 3개월이 걸리고 이게 한 3개월, 4개월 정도 경과된 모습인데도 아직도 완전하게 머리가 나지 않고 탈모 부위가 흉터로 많이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한 부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수술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정도 됐을 텐데 절개창 부위가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탈모가 진행된 부위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이런 부위 부위에 이렇게 헤어 폴리클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혈행이 조금 차단되고 텐션 때문에 피가 잘 안 가서 탈모가 진행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 두세 달이 지나서, 그러니까 수술 후에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는 같은 부위 사진인데요.
머리가 새로 나면서 탈모 부위가 많이 줄어든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비해서 그렇다 해도 밀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은 휑한 모습이 보이고, 한 6개월 1년까지 지켜본 다음에도 이렇게 좀 휑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모발 이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상 성형을 고민하실 때 너무 대칭이나 볼륨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와 같은 탈모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두상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인데요. 정면에서 보실 때는 뒤쪽에 후두부 쪽에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수술 후에 보시면 보형물이 이제 살짝 비치기 시작하고요. 수술 전 모습에서 후두부 쪽에만 보형물이 있었고 이쪽 부위에 보형물이 없었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보형물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측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보형물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없었던 부위를 이렇게 대칭을 위해서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후두부 볼륨을 주고 반대쪽에 오른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왼쪽에 후두부 쪽에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정수리에서 보면은 이쪽 좌측 후두부 쪽에 볼륨 부족한 거를 보형물 통해서 대칭을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좌측 후두부 쪽에 볼륨 없는 것이 대칭이 맞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고개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렇게 경계에 있던 부위도 다 정리를 해서 보형물이 꽤나 크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에서도 후두부에만 있던 이런 보형물이 본시멘트 경화된 방식으로 된 보형물이 수술 후에 3D 보형물로 완전히 대칭에 맞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사실 환자분이 이제 제가 이 정도까지만 욕심을 부리자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봤을 때 뒷면에서 이쪽 뒤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볼륨을 조금 더 원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들어간 보형물도 상당히 큰 편이고 남자분이고 여자분은 차라리 머리를 길러서 설사 이쪽에 탈모가 있더라도 잘 티가 안 나는 데 반해 남자분들은 이 구렛나루 위쪽으로 귀 위쪽으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에서 탈모가 진행돼서 보일 경우에는 그 흉터가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욕심 부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결과로 수술 후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선으로만 살짝 이렇게 자국이 남는 이런 흉터만 남기고 크게 머리 흉터가 신경 쓰이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환자는 하지만 또 탈모가 없으니까 뒤통수를 조금 더 볼륨을 줄 걸 그랬다는 또 후회가 있으시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하게 탈모가 있을지 몰라서 이 정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겠죠. 이 정도 상황 되면 머리띠 한 것처럼 뭐 탈모가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게 많으셨죠. 물론 좋아지긴 하지만 이 남자분에 비해서는 여자분이 탈모가 조금은 흉터가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두상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방법은 모양은 좀 제한적으로 만들고 절개창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탈모 위험이 좀 적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하지만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기 어렵고 볼륨을 많이 주기 어렵고 수술 부위를 넓게 만들어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DP 보형물은 대신에 모양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절개창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욕심내서 보형물을 너무 많이 크게 넣었을 때는 이 환자처럼 탈모로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몇 센치 정도 두께까지는 탈모 걱정 없이 보형물을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수치로 정확하게 어디까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시에 보형물을 넣고 피부를 닫아봤을 때 피부가 땡기는 증상 없이 편안하게 닫히는 경우는 탈모 걱정을 크게 안 하지만 이게 보형물이 한 1, 2cm가 넘어가 버리면 피부가 굉장히 땡겨서 겨우 다치는 느낌으로 꽉 끼는, 쨍기는 이런 땡겨져서 텐션이 너무 강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처한 부위, 봉합한 부위 주변으로 피가 잘 안 와서 이러한 탈모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밀도가 떨어져서 약간 머리가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수술의 어떤 정도와 범위와 높이나 두께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 이런 탈모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측두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형물이 이쪽에 삽입이 되기 힘들지만 이런 약간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약간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뼈에서 보시면요. 템포럴 크리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측두근이 가는 뼈에 약간 불룩한 이런 선이 있습니다. 이게 측두근막이 뼈에 붙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들쳐서 이렇게 반대쪽하고 실로 연결해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게 뭉치거나 해서 불룩해지는 양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를 박리하게 되면 이 측두근이 쭉 당겨져서 낫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뭉쳐서 오히려 불룩한 그런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적 방법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고안해본 방법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보형물이 크거나 수술 범위가 너무 넓을 때는 이러한 탈모를 걱정 안 할 수 없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